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때는 성경으로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37번째 시간, 예수님의 담화 5번째, 예루살렘에서의 대화 첫 번째 시간으로 성전에서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 드러내어 깨닫는 이 시간 될수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도 명절, 바로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무려 8일 동안이나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이 초막절 기간을 전후로 해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되었지 아니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가시지 아니하고 먼저 제자들을 올려보내고 나중에 혼자 살짝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우리 예수님의 지금 행동 그 반경은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다가오면 예외 없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되죠.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되죠. 바로 지난번 이 명절 때에, 지난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되어지죠. 자, 이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좋은 역사가 아니고 나쁜 역사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병을 고치는 방법이 침상을 들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범하게 되는 결과를 이렇게 됐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코털을 건드린 이런 결과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소근거리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이제 상의하다가 예수님을 죽여 없애자라는 상의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었고,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 이번 명절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올 거다. 유대인이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이 예수님 올라오기만 오면 자, 백성들은 자,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 사람 말씀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각종 신유와 능력도 행하시는데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잠잠한 유대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혹세 무민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 측면에서 볼 때는 잠잠하던 우리 교계에 어떤 이스라엘의 한 청인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우리 교계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일컫음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을 하는 이런 아주 몹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올라오면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되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배경이 벌써 세월이 흘려서 502의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벌써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또한 6개월쯤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매년 명절이 되면 전 지역에 흩어졌던 남자들이 모이는 그런 날인 거죠. 바로 말씀을 전거하기에는 아주 자동적으로 사람을 모아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바로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 이 날도 오순절이 되면은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모여드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서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16개국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놀라게 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 배경도 바로 이 명절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도 이 명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요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바로 이 그때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일어난 그 대화 때와 똑같은 내용의 대화가 여기도 지속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도 담을 하시는데 이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하시는 이적, 이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나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없나니.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행동, 말씀, 이적, 이거 모두가 전부 다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로 내가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한 일을 보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똑같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리도 만무하고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수용할 수도 없죠.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분별하고 노력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왔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는 건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할까요? 당연히 모세 오경을 근거로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서 모세 오경을 보고 읽으면서도 모세 오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연계를 시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 예수님께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이 편견을 갖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 유대인에 관한 이 편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유대인들 15절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가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기를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이게 재밌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게 되었는지 그게 참으로 궁금해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 아주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인데 아무나 성전에 가서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바로 38년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예수님의 해명 아닌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담화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들에 대한 평균은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 유대인으로서 일반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그 율법 학교에는 다녔을지 모르나 그는 당시에 있는 아주 명문 귀족들이 다니는 산마의 학파라든지 할렐 학파라든지 그런 아주 오늘 같은 이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이 명문 대학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리나 학문이 뛰어나질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도대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거를 배운 적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리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글자라는 뜻도 쓰이지만 이 거리라는 말은 그란마타라는 헬라 언어로서 편지라는 말에도 쓰였고 거리라는 말에도 쓰였고 성경이란 말에도 쓰였고 학문을 뜻하는 말에도 이 그란마타라는 말이 쓰여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제대로 모를 텐데 어떻게 이가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이 반문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그게 편입견이고 선견인 것이지 그냥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3차원에 통용되는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로 요한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유대인들은 3차원에 통용되는 합리적인 사고로 예수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잘못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틀리게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3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못 볼 뿐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세계를 봐요? 못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열어줘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깨닫게 할 수 있는 분이지 그게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3차원에 통용되는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눈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역시 3차원에 통용되는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믿고 배우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과 눈의 귀에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3차원에 통용되는 합리적 과학적 사고로 지금도 예수 믿고 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편견과 선입견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오.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은 당시에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라는 종도 자신의 이 권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사도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냥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얘기일 뿐이지 사람들은 열두 제자의 반열에 들지도
아는 존재가 뭐 하나님 관해서 안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자들과 은혼치 아니하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 사도들 만나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사도들한테 배운 것이다. 사도들한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 혈육과도 은혼치 아니했지만 사도들하고도 만나질 않습니다. 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왜냐?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도 당시에 그랬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어떤 통용되는 신학이라 어떤 통용되는 교리 안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케이. 그러나 통용되는 교리나 통용된 교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잘못된 사람으로 비판 정죄해 버리지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똑같습니다. 편견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어떤 환경으로 바라보는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가 한 신학 공부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공부한 그 신학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저와 여러분이 공부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보는 시각을 배운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고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만이 꼭 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각으로 다르게 조명되어져서 다르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이 시대에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너무 깊고 심오해서 지금의 신학이나 지금의 사람들의 상식으로 담을 수 없는 신학과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로 성경 말씀도 봐야 되고 열린 자세로 이 세계에 사역하는 신학이나 종들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째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판단 기준이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 모세의 율법을 주었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언합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자신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율법의 최종의 가르침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가르침은 우리 요한복음 5장 38년 병자를 고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얘기를 하시고 우리 3대 권위 우리 배우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장차 증거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하신 하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바로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바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임을 증거를 했는데 자, 그 시각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요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계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모세 율법은 나를 가르치고 있고 나를 믿으려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반문이에요. 자, 이 반문은 역시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배경에서 기인한 얘기예요. 자, 21절을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된 바로 그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죽이기로 결단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주님을 죽이기로 자신이 이게 합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그걸 모른 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거나 그걸 피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어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신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속에 담아놓으면 예수님은 모를 줄 알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냥 전골을 확 찔려서 지금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딱 찔려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딱 찔리니까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찔렸던 거죠.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신 결과가 되어졌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 세우고 있었고 속에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의 구체적으로 얘기한 죽임의 대상자인 예수님 본인이 알고 있었고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그거를 얘기하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숨길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이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놓고 상의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주의 죽음을 알리고 인식시키는 결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이 뚜렷한 그 판단 기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과 본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기록되는 문자적인 것만을 보는 정도. 아니, 더 깊게 알고 보면 문자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영의 눈이 뜨이지 아니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맹점을 딱 지적을 합니다. 자, 율법의 맹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자, 하나는 안식일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율법의 기본 원칙이죠. 안식일을 어기면 돌멩이로 쳐 죽게 될 정도로 엄격한 법입니다. 자, 그런데 법 조문 중에 또 무슨 법 조문이 있는가 하면 자,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오고 레위기 12장 3절에 봐보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 전주 목요일쯤에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8일을 카운터 했는데 그게 딱 안식일 날로 딱 걸려 버린 거예요. 자,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둬야 돼요. 이것도 율법에 규정된 법이에요. 자, 그럼 이 두 법이 상충하다래요. 하나는 안식일은 절대로 범하지 마라. 하나는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8일 계산하니까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법이 상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법도 있지만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된다는 이 법의 포인트를 주어서 8일 만에 할례를 주었던 거예요. 왜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점을 이 맹점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딱 집어다가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도
22절에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자 난지 8일 계산하니까 그날에 하필이면 안식일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안식일도 할례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다 할례를 주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자신의 맹점을 자신들의 그 모선을 딱 예수님께서 찔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들은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8일 안식일이라도 8일 만에 할례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그 고쳐준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다시 말해서 나를 비판을 하려고 하거들랑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비판해야지 자신들도 그렇게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으면서 왜 나한테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죠. 절대로.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여기서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appearance. 다시 말해서 어떤 외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적인 걸 봐야 본질적인 걸 봐야지 본질을 봐야지 비본질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았기 때문에 이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판단할 만한 눈과 귀를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부러 눈과 귀를 가려놓았으니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한 이후로 이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지 그전에는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누구도 눈과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외모로 판단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역시 외모로 판단하고 외적으로 판단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가기 전에 이미 전에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수준의 말씀을 이미 다 깨닫고 있었어요. 신학을 가보니까 오히려 신학의 문제점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왜냐? 신학이 너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고 너무 편견되어 있고 한 가지 사실을 주장하면 그것만이 진리인 양 가르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편견되어 있다는 걸 오히려 저는 가서 확인했을 뿐이지 새로운 걸 배웠다기보다는 자 그런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0절에 저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안식일 위해서 사람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자 이 영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깨닫게 해주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고 여전히 외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의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은 어느 신학을 했습니까? 어느 신학교를 나오셨습니까? 당신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제일 먼저 묻습니다. 자, 그것이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은 되어도 그것이 절대의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세계의 교감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이루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 사람들 이렇다 저렇다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부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다, 잘못됐다, 틀렸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가다 이 이단 집회나 이단 공부하는 데 가보면 상대에 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막 단언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또그 강의를 듣고 나온 사람들도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단언해버립니다. 제가 어떤 총회에, 그 총회의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그 분과위원회에서 발표 연관 사실을 사람들한테, 자, 총회 그 시간에 그 회의하면서 그걸 그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 모모가 연구해보니 이단인 것으로 우리 이단 분과위원회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이거 이단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하십니까? 라고. 자, 가하면 예 하십시오. 우리 총회 특유 회의 방식. 가하면 예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수천 명이 모인 그 총대들이 예, 가! 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총대들은 그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도 않고,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단 분과위원회에서 한걸 그대로 입니까? 그대로 그냥 그 속이게 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단체는 항변을 못하고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할지 안 할지는 아직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이단으로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단을 정죄해 왔고, 신학도 그렇게 정죄해 왔고, 타 교단, 타 신학을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교계나 어떤 진리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목회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발적 공의로 판단해야 돼요. 공의로.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한기총 사태와 이 기독교 우파와 그다음에 우파 종교, 우파 정치인들의 이 만남, 이것도 공의로 판단해야 돼요. 이것도 어느 특정 견해에 막그 몰입이 돼 갖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막 너무 우쪽으로 끌고 가도 문제요. 너무 좌측으로 끌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공의로 판단하여서 한국 교회가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제대로 된 시각을 제공해 줘야 돼. 요새는 한쪽은 너무 극우로 가고 있고 한쪽은 너무 극좌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다 공의로 판단하라고. 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결과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하신 메시지는 결국에는 내 교훈은 아버지의 것이다. 왜 나를 죽이려고 갔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바른 사상으로 공의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바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바로 판단하고 바로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외적으로 외모로 보지 않고 바로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이블도 외적으로 문자로 보지 않고 문자 속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읽어서 진리를 바로 캐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